당초 한 326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외인과 기관 순매도의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기아와 삼성전자 등 시총 주요 상위 종목들이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두산중공업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을 20% 이상 줄이고 3년간 임원과 간부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 내용의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개혁의 핵심으로 꼽혔던 조직 개편안은 결론이 밀렸습니다. 전 세계 주요 7개국 G7이 다국적 대기업에 대해서 적어도 15%의 법인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이 주 타깃이지만 삼성이나 SK 등 우리나라의 주요 출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몸값이 5조 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 3위 이베이 코리아 매각 본입찰이 오늘 진행됩니다. 사실상 롯데와 신세계 간 2파전이 유력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 금융시장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가 장중 최고점에 근접하기도 하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은 외국인의 순매도에 상승세가 꺾이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장중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323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기준 0.13% 내린 3235.88에서 거래 중인데요. 장 초반에 3260선까지 올라가면서 최고점에 바짝 다가섰지만 외국인들이 2천억 원 가까이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그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이번 주 사상 최고치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곧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주시하면서 증시 전반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깔려있는 점은 변수라고 내다봤습니다. 코스닥은 0.53% 내린 채 거래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하락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5원 55전 내린 1110원 95전입니다. 그렇군요. 종목별로 보면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는 0.61% 내리면서 81,7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은 전 거래일과 같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52주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 기대감이 아직 유효한 가운데 해상풍력발전기 공급 계약 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도체 부족 대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자동차 주들도 동반 상승 중입니다. 반면 HMM의 주가는 급락 중입니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전환사채 반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물량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늘 오전에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원을 줄이고 국토부에 몇몇 기능을 넘기기로는 했는데 정작 후속 조치의 관건으로 꼽혔던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구체적인 개편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혁신 방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LH 조직 개편안은 정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간 거론되었던 LH 조직 개편안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를 분리하는 방안, 이어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주택 부문을 경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 마지막으로는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주택 부문을 모자 관계로 분리하는 안입니다. 정부는 이 세 가지 안들의 장단점을 검토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이거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LH가 가진 독점적 권한인 공공택지 입지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력 조정도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기능을 조정한 뒤 지방 조직을 정비해 총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만 명 수준인 LH 인력이 8천여 명대로 줄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투기 의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 투기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 감시관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관 이후 근절안도 나왔습니다. 취업 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 계약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전 세계 주요 7개 선진국을 뜻하는 G7이 해외 각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적어도 15%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과 현대차와 같은 국내 수출 기업도 앞으로 법인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우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합의잖아요. 합의 내용이 나온 배경이 뭘까요? 네, 지금까지 다국적 대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의 회사를 세워 세금 내는 것을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같은 대형 IT 기업이 주요 대상인데요. 본사나 제조시설을 해외에 따로 두지 않다 보니 그렇습니다. 한 예로 구글 한국 지사는 지난해 약 2,2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앱스토어를 통해 5조 원은 넘게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 합의에 따라 100억 원도 채 내지 않던 세금이 수천억 원대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매출의 10% 이상 수익을 거두는 기업은 초과 이익분의 20%를 실제 사업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주요 타깃은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대형 IT 기업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삼성, 뭐 현대차 같은 기업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정부는 우선 법인세를 덜 냈던 해외 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재정 상태가 나아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합의가 최종안이 아니다 보니 삼성, SK,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도 추가 과세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만 국내 기업의 해외 영업 이익률이 10% 수준을 넘는 경우가 드물어서 큰 영향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달 G20 회의와 OECD 협의체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이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 올해 유통업계 매각 최대어로 꼽히는 곳이죠. 이베이 코리아의 본 입찰이 오늘 진행이 됩니다. 몸값이 5조 원 안팎으로 초장이 되는 만큼 누가 인수를 하든 유통업계의 판도는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강상 기자. 네, 강상입니다. 우선 인수 후보군이 크게 네 곳으로 압축이 됐다고 하죠. 네. 롯데쇼핑과 신세계그룹 이마트, SK텔레콤, 또 홈플러스를 보유한 MBK파트너스 등 예비 입찰 때 이름을 올린 네 곳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베이 코리아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는 오늘 오후까지 적격 예비 후보를 상대로 본 입찰을 실시합니다. 롯데와 신세계가 식욕을 크게 드러낸 가운데 이 후보 간 연합군 대결이 펼쳐질지도 관심입니다. 예비 입찰 당시 SK텔레콤이 MBK파트너스와 협력한다는 얘기가 나온 데 이어서 이마트가 올 3월 협력 관계를 맺은 네이버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베이 코리아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국내 유통업계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네, 이베이 코리아를 품는 곳은 어느 업체든지 이커머스 2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G마켓,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의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12% 정도로 추산됩니다. 점유율 18%인 1위 네이버와 점유율 13% 쿠팡에 이어 3위입니다. 롯데, 신세계는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SK텔레콤은 탈통신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서 눈치 싸움이 한창입니다. 가져가면 좋다는 얘기긴 한데 뭐 걸림돌이라고 하자면 몸값입니다. 5조 원이라는 가격은 적정한 겁니까? 이 투자 금액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시너지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통업계에선 몸값 5조 원이 아닌 3조 5천억 원대가 적정하다는 평가와 함께 과도한 투자로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승자의 저주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수 희망 기업들이 이베이 측 기대보다 매각 대금을 낮게 제시해서 본 입찰이 연기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SBS 비즈 강사입니다. 네, 이번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제도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네,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가계약금을 냈으면 30일 이내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우선 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아직도 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고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전월세 신고제 중 헷갈리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신고 기한과 관련해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 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원래 전월세 신고 기한의 시작점은 계약서 작성일입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을 엄밀하게 해석하면 주요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유의미한 금액의 돈, 즉 계약금이 상호간에 오간 그날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을 때는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이며 업무용, 상가, 오피스텔 등 주거의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 임대의 경우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편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가 혼자 계약서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해 신고할 수 있고 대신 신고를 거부한 집주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하면 중신용자 또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중금리 대출 한도를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올리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맥락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당국의 압박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중금리 대출 한도를 또 올리나 보네요. 네, 현재로서는 검토 중인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미 지난 3월 5천만 원이었던 중저신용자 대출 한도를 7천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대출 한도를 1억 원까지 높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중금리 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하면서 중금리 대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국의 압박이 좀 무섭긴 무서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일단 중금리 대출 확대가 올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10% 수준에 불과했던 카카오뱅크의 중금리 대출 비중을 내후년 말에는 30%까지 올릴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카카오뱅크도 최근 김광호 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TF도 구성했고요. 중금리 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차주에게 대출이 돼야 하는 만큼 정교한 신용평가가 필요한데요. 이에 맞춰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리 방안이 속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가 입법을 예고한 가운데 이어서 처벌 수위까지도 밝혔는데요. 지난달 금융위가 주무부처가 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한 관리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앞서 금융위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결국은 이제 처벌 수위까지 나왔다고요? 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이 자사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3일 20곳의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를 직접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신규 가상자산의 상장 절차와 공시 기준도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옥죄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정부의 방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부 임직원들의 자사거래소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침을 논의 중입니다. 또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를 논의하거나 이미 상장 폐지시킨 곳도 있는데요. 다만 중소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우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나서서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4대 거래소도 이미 제휴를 맺은 은행들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일반인 60세에서 64세 사이의 고령층과 또 30세 미만 군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 최고 사업 책임자가 모더나 백신의 원액을 한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들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먼저 오늘 백신 접종이 재개가 되는데 대상과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60에서 64세 고령층 395만 5천여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 군장병 35만 8천여 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또 오는 10일부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도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두 백신으로만 접종이 진행되어 왔는데 세 번째 백신 접종이 시행되는 겁니다. 또 30세 미만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등 돌봄 인력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는 15일까지 예약을 받은 뒤 26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의 최고 사업 책임자가 한국에서 백신 원액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직접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린 르고프 모더나 최고 사업 책임자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mRNA 백신 원액을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게 사실이라며 단순한 제조 협력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에서도 협력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모더나 백신 원액은 스위스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 기업 론자에서만 생산해 왔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는 완제 공정 위탁 생산만 계약했는데 모더나가 자체 생산 시설이 없는 만큼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원액 생산 능력 확보로 향후 수주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더나는 또한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민 중인데요. 고프 CCO는 mRNA 의약품의 경우 적합한 설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므로 제조 설비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택배기사의 사용자에는 대리점뿐만 아니라 원청인 택배사도 포함이 된다. 지난주 이런 내용의 정부기관 판정이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러자 중간에 껴있는 대리점 사장들, 이 대리점의 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상위 4개사 대리점 단체 대표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최악의 경우에는 배송 거부까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우선 오늘 오후에 있을 대리점 단체들의 긴급회의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1시에 이 상위 4개 택배사 대리점 단체 대표들이 만나서 이 중노위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CJ대한통운, 롯데 글로벌 로지스, 한진, 로젠 택배 등 4개사의 대리점 단체가 긴급 회의를 여는 건데요. 택배 대리점 단체가 개별적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이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대리점 단체들이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오늘 어떤 입장이 발표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중노위 결정을 비판하고 최악의 경우에 집하, 즉 택배 수거와 배송을 거부하는 등 실력 행사까지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롯데나 한진택배 대리점 단체를 중심으로 집하, 배송을 거부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는 걸로 알려집니다. 대리점 단체 한 회장은 이번 중노위 결정은 이른바 대리점 패싱이고 대리점 주를 원청의 바지 사장 정도로 취급한 문제 많은 판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이따 물론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대리점들이 택배 배송까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현실성이 있는 거죠. 우선 뭐 최악의 경우에 집하 또 배송을 거부하겠다라는 입장을 갖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택배사 대리점 주는 최악의 경우 집배송 거부하는 것에 대부분의 대리점 단체가 동의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택배가 올 수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국의 대리점이 실력 행사에 나서면 이 택배 기사의 약 10%만 가입해 있는 택배 노조와는 차원이 다른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가구 업체들이 잇따라서 제품의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원자재 값이 올라서 이를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서는 소비자에게만 부담을 떠넘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어떤 가구 업체들이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까? 한샘은 오늘부터 매장에서 판매하는 침대, 소파, 책상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약 5% 인상합니다. 약 두 달 전에도 침대와 식탁 등의 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한 바 있었는데 지난번에 올리지 않았던 제품들을 이번 인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른 가구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섰는데요. 퍼시스 그룹의 일룸도 이달부터 제품 가격을 평균 5.9% 올렸고 침대 업계의 1, 2위인 에이스 침대와 시몬스도 4월에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8에서 15% 인상한 바 있습니다. 10% 넘는 인상률이면 꽤 오른 건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거죠?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샘은 가격 인상에 대해 목재 등 원재료 가격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올랐다며 코로나 여파로 운송 비용이 증가한 것도 부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신 기자, 그런데 좀 맥락을 보면 가구 업체들이 코로나19 덕분에 또 작년에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재택근무의 증가로 직구미기 유행이 번지면서 한샘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93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고 일룸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시몬스도 같은 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했고 에이스 침대는 전년도와 비슷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가구 업체들이 원자재값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집단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집단 산재를 신청을 했을까요? 네, 한국노총 소속 삼성전자 노조는 광주 사업장 직원 7명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에 오늘 오전 산업재해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이 7명은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생산 라인과 컴프레서 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인데요. 노조는 직원들이 반복적으로 무거운 제품을 들고 조립하는 작업으로 인해 목과 어깨, 허리, 손목 부위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또 표준 작업 지도서에 근거 없는 중량물 적재 작업이 많고 자동화 설비 도입 이후 직원들의 작업량이 더 늘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7명이 집단 산재로 인정이 될 경우 직원들은 각자 신청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규모의 경우 각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집단 산재를 신청한 건 또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이게 뭐 신청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삼성전자 노조는 지금까지 산재 신청을 꺼리는 문화가 있어서 산재를 신청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산재를 신청한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지난 2015년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3억 7,79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받기도 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다른 사업장 집단 산재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올해 9월까지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 컨테이너의 운임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몰리는 물동량에 비해 배가 없다 보니까 운임이 연일 치솟는 현실입니다. 이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그럼 지금 컨테이너선 운임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네,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가 지난 4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117.31포인트 오른 3613.07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10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로 작년 같은 날 925.5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운임이 4배 넘게 폭등한 수준입니다. 미주 동안 운임이 1FEU, 즉 40피트 컨테이너 한 개당 842달러나 뛰어오르며 최고치인 이 8,475달러를 기록했고요. 국내 수출 기업들이 주로 이용해온 이 미주 서한 노선 운임도 1FEU당 이 410달러 상승하며 4,826달러를 찍었습니다. 유럽 항로 운임도 1TU,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한 개당 이 지난주보다 71달러 오른 5,88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말 천장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운임이 치솟는 걸까요? 네, 일단 경기 회복으로 이 해상 운송 물동량이 늘어난 데 이어 이 미주 서한 항구의 채선 현상이 심화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 최근 중국 선전 옌텐항에서 이 국제 화물선 승선 작업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물류 작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또 지난 3월 말 발생한 수혜주나 사고 여파도 아직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회의를 열고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무역협회도 이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이 해상항공 운임 특별 융자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무급휴직 등 내용을 담은 자구안에 대한 찬반을 진행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향후 쌍용차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 예, 윤성훈입니다. 지금 노조의 투표가 진행 중이죠?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네, 쌍용차 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열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안 투표를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과 내일 아침 7시 각각 2시간씩 투표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쌍용차 노사가 마련한 자구안에는 기술직 50%와 사무직 30%가 최대 2년간 무급휴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투표가 통과가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 계획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자구안이 가결되면 쌍용차는 이를 토대로 한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매각 절차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몸집이 줄어든 만큼 인수자의 부담이 줄어들어 새로운 주인 찾기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구 노력을 명분으로 정부의 지원 역시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뭐 노조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옵션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경영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는데요. 쌍용차로선 하루빨리 새로운 인수자를 확보하고 투자를 받아 경영 정상화를 이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이번 투표가 부결될 경우 새로운 인수자 자체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노조가 자구안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쌍용차의 최대 채권자인 산업은행에서 감원 등의 구조조정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
2년에서 3년 내로 성사될 거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전망과는 달리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에는 수십 년이 걸릴 거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현지 시간 5일자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AI 기술의 획기적 진전이나 전면적인 도시 재설계 없이는 기업들이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실황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깨끗하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일부 지역은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전 지역이 공기질 깨끗한데요. 현재 석촌동과 염창동, 창신 3동이 좋음 수준으로 공기가 가장 쾌적하고요. 무학동과 수유 2동, 양재 1동은 상대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지만 보통 수준으로 무난한 공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공기질 점차 좋아지겠지만 한낮 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30도를 넘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 기온은 모레까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점차 흐려지겠고 밤부터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공기질은 깨끗하겠는데요. WHO와 환경부는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인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내일도 공기질 보통 단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부터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이후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다시 청정한 공기를 되찾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